방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부방 재밌더라 알려주시고요.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재밌는 내용, 깊은 내용, 골프를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있는다는 비스포크 데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장갑. 이 녀석이 요즘 등장해서 굉장히 이 소셜미디어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빅토리지 장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죠. 그리고 방부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와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나이키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뭔가 솔깃합니다. 절대로 엎어치지 않는 방법. 절대로 엎어치지 않는 방법. 뭐 우리 보면 뭐 방부방도 그런 얘기 하죠. 방부방 친구 중에 옥선생 있잖아요. 공이 있으니까 이거 치러 가다가 공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걸 치러 가다가 엎어친다,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뭐 이유가 많죠. 무슨 뭐 손이 일찍 풀렸네 어쩌네 막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골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방부방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세이션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옥스윙4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옥스윙4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다음에 아는 걸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공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골프라는 운동을 딱 보면 공을 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보낼 건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하는 목적은 공을 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 공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공을 그래도 잘 쳐야 그리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공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이미 여러분 거예요. 이걸 꼭 본다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레슨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어퍼 때리는 거. 왜 어퍼 때릴까? 우리 그럼 생각해봐요. 왜 어퍼 때릴까? 그러면 어퍼 때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을 그렇게 열심히 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퍼 때려요. 근데 이 공이 내가 쳐야 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타겟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내 몸의 움직임, 내 몸의 태도가 이 공을 위해서 이렇게 치기 위한 이런 동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쪽으로 어떻게든 보내겠다라는 몸 동작에 대한 본능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스윙 폼만 보면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 다 안다니까. 왜냐면 막 계속 어퍼 때리고 풀어 때리고 이런 분들은 전부 공만 생각하는 거. 아유 천년을 해보라고. 저는 좀 그런 레슨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요. 탁 올라가가지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임팩트 하고 이때 막 힙 돌아가고 펴고 이런 레슨이, 저는 한 저 빼고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예 다 골프 못 치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아 그리고 공을 갖다가 지금 10년을 치고 20년을 쳤는데 이걸 못 맞춰가지고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헤드업 하지 마. 헤드업 하지 마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수께서. 아니 공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여기다 두지 말고 이쪽으로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공은 보긴 보지만 어떻게든 이리 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리 보내려고. 어떻게 엎어 때리냐고요. 그걸.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옥선생이 곧 여러분들께 옥스윙4로서 제시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공이 아니에요. 얘는 뭐 제가 여기 뭐 있으면 뭐 골프채 있으면 제 드라이버 지금 봤잖아요. 전 안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딱 잡혀 그냥 바로 이렇게. 이건 어디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잔상 효과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꼭 봐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 흥분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로 엎어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들 스윙을 모조리 바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제가 이어서 할 거예요. 내일도 비슷한 내용, 그 이유도 비슷한 내용. 하지만 주제는 완전 다르죠. 방부방이었습니다.